뭐여 뭐이라고 다들 뭐하고 있어? 다들 모였나? 자, 오늘도 신나게 코트의 띵장 출발합니다. 이달의 서브가 와우 봤어 본인도 놀랐어 그치? 무중력이야 무중력. 이다영 본인도 놀란 행운의 서브 에이스. 아우 나 우지구형 우지형인데 그걸 못 봤다니 나 너무 좋아 너무 좋아. 자 바다래 토스 올라갑니다. 이거를 전광희 선수 공격 왜 뭐, 머리로 공격을 하지 그지? 아 공이 조명에 가렸군요. 인명 개길식 아하 손 대신 헤딩으로 저거 넘어갔어도 나쁘지 않았는데 말이죠. 아우 선수님 창피함은 나의 몫인가요? 그래서 우리 카드와 KB 손해봄. 오호 잠깐만 호흡이 조금 들 맞은 것 같아 그죠? 호흡이 맞지 않아 위험했던 박진우 선수 환성은 하지만 뭐 어쨌거나 성공했어. 얘들아 나 좀 놀래키지 말아라 니네들 어? 알았지? 다음은 넘어갑니다. 삼성화재 현대캐피탈 경기인데 아 여러분 잘못 돌아갑니다. 여기서 와 야, 이걸 받았어? 이거 조심해요. 물론 팬들은 허슬 플레이를 좋아하긴 하지만 말이죠. 하지만 부당 조심해야지. 우당탕탕 어우 나 다칠까봐 겁나. 자나깨나 부당 조심하세요. 그지 걱정하잖아 우리 감독님께서. 자 주몽종의 서브 그 다음에 리시브하고 뭐지? 여러분 방금 원맨쇼 보신 분? 나만 봤나요? 그죠? 혼자 리시브하고 혼자 블로킹하고 10년 감소한 느낌이에요 그지? 블로킹을 위한 김기민의 선수의 큰 그림이지. 아 이거 토스하지 그랬어. 토스에서 써야지. 아우 어쨌거나 성공했으니까 뭐 다행이죠. 지금부터 축구 선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코트 위에 축구 선수들 먼저 뛰어난 데드볼 처리 능력. 아 이게 근데 정확도가 조금 떨어진다는 게 단점이긴 하죠. 아 하지만 나름 이랬으면 잘했으면 축구 선수 됐겠죠. 두 번째 선수는 리오넬 파다로. 제기차기를 연상시키는 완벽한 볼 컨트롤인데 패스 플레이가 잘 연결이 안 돼요. 그렇죠? 손으로 하는 게 낫지. 자 마지막 선수는 네이마르 펠리페. 저거 발로 찼는데 올라갔어. 하지만 뭐 차로 잴 듯한 그런 마지막 의욕하다. 부상의 위험이 있다라는 사실. 이런 거 잘했으면 뭐 축구 선수 했겠죠. 그죠? 펠리페 축구 선수 해볼래? No. 나는 그냥 배구가 좋아. I love 배구. 다음 주에 어떤 또 띵 장면이 여러분 기대하면서 여러분 다음 주 만나요.